2022년 5월 31일 일본 홋카이도 경찰서로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당시 47살이었던 고등학교 여교사 미야다 마코 씨가 이틀 전인 5월 29일 남편한테 나 구시로에 좀 다녀올게. 그렇게 집을 나간 뒤 이틀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29일 집을 나간 그날 저녁 어느 정도까지는 라인으로 서로 연락을 좀 했었대요. 그런데 아예 새벽부터 연락 두절. 이틀 동안 이건 아니다 싶으니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얼마 안 가. 이 여자 내연남이 있었네. 47살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내가 같은 고등학교 똑같은 교사인 당시 35살 남자 카타기리와 내연관계였네. 바로 이 카타기리 불러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 남자는 바로 자백해요. 네, 불륜 사이였고요. 제가 죽인 것도 맞습니다. 살해 후에 어느 산속에 묻었어요. 진짜 그가 말한 장소에서 그녀의 시신까지 발견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사망 원인, 목졸림이었거든요. 그는 왜 자신의 내연녀였던 미야다 씨를 죽인 걸까? 2016년 4월 미야다 씨는 해당 고등학교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카타길이 먼저 와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죠. 두 사람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평은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죽인 자, 살인마의 말은 이래요. 2018년 날 먼저 꼬신 사람은 미야다, 저 여자였다. 처음엔 그냥 친한 사이로만 지냈는데 자꾸 나한테 스킨십하고 같이 나가서 밥 먹자고 하고 추파를 계속 던져댔다. 이에 점점 나도 뭐 싫지 않았으니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둘이 불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냈을까요? 2019년도가 딱 들어섰을 때, 아, 헤어지고 싶어. 이때 카타기리가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미야다한테.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그때부터 이 미야다 미친 듯이 전화하고 집착을. 그러던 와중 2020년, 아, 우리 아내, 우리 본처가 임신했네. 그래서 이때 카타기리는 더 가정에 충실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계속 미야다 깔딱깔딱 카타기리 앞에 나타납니다. 무작정 무시하자니 우리 와이프한테 다 까발릴까 무섭고 직장까지 같아 안볼 수도 없는 상황.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끙끙 앓고 있던 이때 2022년 3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각각 따로. 카타기리 딴에는 이걸 빌미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뭐 몸은 멀어졌겠다. 연락도 점점 끊기 시작하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시큰둥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피하면 피할수록 이 여자가 일하는 학교 앞까지 막 찾아오고 받을 때까지 더 전화하고. 아, 왜 이래? 무서워. 실제 휴대폰에 666회의 착신이 있었던 적도 있었대요. 666번 전화한 거죠. 5월 29일 사건 당일도 그래요. 오후 4시 30분쯤 이때 카타기리는 자기가 이제 학교 야구부 코치를 맡고 있어서 그거 애들 연습하는 거 운동장에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저렇게 해 하면서 코치해 주는데 저 멀리 누가 보여. 아, 또 왔네. 내가 우리 학교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왔어. 이에 그는요, 처음에 무시해요. 그렇게 저녁 9시 37분경, 퇴근은 해야 되니까 학교를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에 이때 그는, 나할 일이 더 남아있어. 아직 집에 안갈 거야. 나더 일해야 돼. 라는 핑계, 거짓말을 하면서 자가용을 학교에 그대로 둔채 뒤로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지고 몰래 택시 타고 집으로 귀가해요. 그리고 다음날 30일 오전 3시 30분경, 나름 좀 궁금해진 거예요. 집에 갔으려나? 그래서 좀 일찍 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학교 딱 와서 보니까,
없어. 갔나 보다. 딱 이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 미아다야. 당연히 안 받았죠. 그랬더니 문자 하나가 띡 오는데, 나 지금 당신네 집 앞이야. 내가 당신 집 쳐들어가기 전에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이 말에 엄청 놀란 거예요. 내 아내가 이거 알게 되면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자 받고 20분 만에 달려간 겁니다. 갔더니 집 앞 주차장 앞에 떡하니 서서 기다리고 있네. 자기 딴에는 지금 2019년도부터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계속 헤어지자고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단호하게도 해봤는데 지금 2022년이에요. 2022년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와, 나만 막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이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날 그는요 미야다의 차를 타고 이야기 좀 하자며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의 한적한 곳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너랑 나랑 그냥 죽자, 이번 생에선 우리 둘 안 돼 라고 말해요. 우선 이 자기 말로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니까 미야다가 오케이 우리 둘 다 죽자, 당신이 날 먼저 죽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손에 죽는 거면, 당신과 함께 죽는 거면 난 괜찮다고. 그래서 그녀의 목을 안전벨트로 감고 그렇게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다고. 지금 이 사건이요 오전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시신 묻다가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자기 차에 시신을 옮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 저녁 7시 11분경 퇴근하고 시신을 숲으로 옮겨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악할 만한 건요, 경찰이 그의 핸드폰을 조사하는데 이 새끼 시신 묻고 바로 직후인 것 같은데 이 새끼 핸드폰으로 성인 사이트를 쳐봤네. 여러분, 이놈은요 참고 참다가 이런 짓을 한 거라고 우겨요. 그녀가 몇 년간 헤어지자고 해도 안 헤어져주고 오히려 날 협박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우발적이었다는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발적으로 보이시나요? 사람을 죽였는데 놀래기는커녕 시신을 그대로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했다, 시신 묻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인 사이트를 쳐봤다. 자기 말로는요 2019년도에 한번 헤어지자고 했더니 미하다가 나 네가 내 전화 안 받잖아? 네가 받을 때까지 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진짜 헤어지고 싶으면 나한테 700만엔 내놔. 그 전엔 절대 못 헤어져. 여기서 700만엔 하나로 약 6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말에 어떻게 그 큰 돈을 다 줍니까? 우선 있는 돈 한 300만원 정도 줬다는 거예요. 약 2600만원 정도. 그런데 저도 똑같아. 계속 전화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도 난리치니까 나머지 400만원도 마저 다 줬었대요. 하지만 똑같아. 오히려 사건 당일 나 당신네 집 앞이야. 내가 당신 집 쳐들어가기 전에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문자 왔다고 했잖아요. 이날 미하다가 이혼한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 안 해? 그럼 두고 봐. 내가 당신 아내의 애새끼까지 싹 다 그냥 죽여줄 테니까 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걸까요? 당시 미하다 47살이었고요 카타길이 35살이었어요 1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에게 왜 이렇게 집착을 한 걸까? 그녀는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평판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있었고요 두 명의 아들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뭐 부부 사이 굉장히 좋아 보였대요.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아이와 남편 네 가족이 다 나와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됐었다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동네 친목회에도 이 부부가 자주 참석하기도 하고 아이 운동회 때도 되게 이제 부부 동반으로 자주 보였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부부를 굉장히 부러워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남편도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건 이 남편이 최초 실종신고를 했잖아요. 이 남편이 실종신고할 당시에 이 카타기리의 이름을 이 남편이 언급을 했었대요. 그렇다 보니 이 남편 아내의 외도를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이 카타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가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교사 기혼자를 두고 또 다른 교사와 불륜. 재판장에서 이 카타기리는요 잘못된 시작이었다, 그녀에게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도망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극한에 몰려 죽으려고 했다고. 죽일 생각으로 같이 죽자 한 게 아닌 진짜 같이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아무리 죽여달라 했어도 네가 뭔데 죽이냐? 그리고 네 주장은 그렇지만 그 당시 둘만 있지 않았냐? 네 말을 어떻게 다 믿냐? 네가 죽이던 그 순간 그녀는 살고 싶어졌을 수도 있다. 살려달라고 저항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넌 죽이지 않았냐? 그래서 이 카타길이 그에게 6년 6개월을 때렸어요. 실제 그는요 불륜이 시작된 그때부터 미아다에게 그 미아다한테 계속 이제 본처와 헤어지고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새 시작할 거라고 구라 거짓말을 계속 쳤던 게 확인됐습니다. 이혼할 생각 1도 없었으면서 뭐하러 이런 주둥이를 나불나불 대는지,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본처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아다가 깔딱깔딱거립니다. 엄청난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적당히 즐기며 만나다 적당한 시기에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카타기리에겐 단순한 바람이었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자신보다 12살이나 더 많고 가정도 아들도 둘이나 있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집착을 보일 줄은 몰랐겠죠. 이별을 고한 그 순간부터 히스테리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기 시작. 그는 아내에게 절대 알릴 수 없었고요. 경찰에도 상담할 수 없었습니다. 날 뭐로 볼 것이며 아내한테 경찰이 말하면 어떡해? 아니면 경찰이 미아다에게 말해 더 감정을 고조시키면 어떡하나? 그렇게 궁지에 몰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녀를 죽이는 것밖엔 없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피해 여성이 아무리 죽여달라 했다 한들 차에서의 사건, 상황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카타기리의 말에 따르면 12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집착했던 미아다. 그녀는요, 가정까지 있는 여자가 불륜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끊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요, 아니요, 절대 불륜 같은 걸 할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문자 내용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 다 사회나 직장의 스트레스를 불륜으로 도망친 게 아니었을까. 그놈의 그년이죠. 그녀는 도망치는 상대를 뒤쫓아올 정도로 무섭게 빠져들었습니다. 돈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객관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을 폭주시킨 건 이혼한다더니 이혼도 안 하고 게다가 아이까지 낳아? 그래서 날 버려? 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혼자 행복하시겠다. 절대 그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 학교 측은요, 이 두 사람의 불륜을 전혀 몰랐대요. 그저 몇 명 선생님들 사이에서 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라는 잡담 정도만 나왔을 뿐. 둘이 부끄러운 줄은 알아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이런 생쇼를 해가지고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놈의 주장은 간략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날 너무 괴롭혔으니까. 이렇게 만든 건 그녀의 잘못이 크다. 지가 아니랬으면 내가 안 죽였지. 사건 당시 차 안에는 죽은 자와 죽인 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은 검찰은 13년형을 구형했는데 6년 6개월 나왔대요.
이것도 대박인 것 같아요. 죽이고 유기까지 했는데. 일본도 진짜 이렇게 간단히 들으면 뭔가 좀 안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이 카타기리의 말이 진짜라면 어쨌든 불륜이나 살인 다 잘못됐지만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서 집착하고 더 심해져서 가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만약 불륜이 아닌 연인 사이인데 난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자 했는데 이 상대편 뭐 여자 혹은 남자가 막 나한테 집착하다 못해 내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불륜이나 연인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우리나라도 스토킹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교사 대 교사 불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